두 종류의 업데이트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measurement 업데이트, 그리고 두 번째는 motion 업데이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 구글 자동차가 이제 자신의 위치가 어딜까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GPS 정보를 수신을 해서 측정을 해서 자신의 위치를 업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는 거리만큼 또 자신의 위치를 또 업데이트를 또 하게 되죠. 두 가지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그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measurement 업데이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봅시다.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까만색 선이 prior입니다. prior probability distribution, 그리고 파란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measurement입니다. 그러니까 GPS로 우리가 획득한 정보로 자신의 위치를 측정한 거죠. 그러면은 prior이라고 했던 이전에 내가 어쨌거나 내 위치라고 계산한 걸로 알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prior를 굳이 얘기하자면 어떤 거냐니까 내가 내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location is 나라고 하는 거는 구글 자동차죠. 구글 자동차가 자신의 위치라고 믿고 있던가, 그죠? The car believe as its position. 자기가 나는 여기 있어라고 생각하는 GPS 좌표가 prior입니다. 그리고 measurement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measurement는 새로운 정보죠. new information입니다. GPS 찍어보니까 어디라고 딱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던 것하고 GPS를 통해서 새로 알게 된 정보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 된 거죠. 그죠? 다르게 됐으면은 어쨌거나 이걸 뭐좀 어떻게 뭐 답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둘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뽑아내든지 하는 건데, 칼만 필터는 둘을 합쳐서 거기서 뽑아내는 정보가 그둘 각각의 정보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참 이게 오묘한 건데 참 오묘한 거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제도들이 다 그거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한명 뽑아서 그 사람한테 너는 앞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수십 년 동안 통치해, 중요한 국가 대뭐뭐뭐 대소사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수시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대통령을 뽑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4월, 2017년 4월 초순인데, 이 시점에서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왜 그런 선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 개개인은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한 사람보다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제일 똑똑한 한 사람보다 못한 여러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어떤 사회가 굴러가는지, 그게 참 애매한 건데, 칼만 필터도 그와 완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prior, 내가 내 위치라고 믿고 있던 정보, 그죠? 그게 오를지 안 오를지는 나도 몰라요. 그죠? 모르고. 그리고 새로 GPS 측정을 해서 알게 된 정보,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도 내가 몰라요. 둘 중에 어떤 게더 나은 게 있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칼만 필터는 이 둘을 합치는 겁니다. 합치는 방법은 곱하기라는 거죠. 곱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포스티어리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프라이어의 평균이 뮤고, 그리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다 하고, 그리고 메저먼트도 역시 미인이 있죠. 지금은 이제 new입니다. v가 아니라 v로 v처럼 생겼지만 라틴어로 new고, 그리고 variance가 r2다. 그렇다면 이 둘을 합쳤을 때는 posterior가 이와 같은 공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mu prime이고 이거는 sigma square prime입니다. 새로 나온, 그러니까 빨간색 이 벨의 모양을 결정하는 식입니다. 그러면은 왜 prior은 이렇게 평균이 있고 그리고 또 variance가 있느냐, 또 measurement는 왜또 평균이 있고 뭐가 있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GPS를 찍었으면 GPS 값은 하나인데 하나잖아요. 위도 경도 고도가 딱 나올 텐데 왜 거기에 굳이 우리가 평균을 넣고 베리언스를 넣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느 한 장소에서 GPS를 100번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그 100번의 GPS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GPS 위도, 경도, 고도가 특히 이제 고정밀 GPS 같은 경우 오차 범위가 1m 이내인 고정밀 GPS를 찍는다고 하거나 할 경우 아니 오차 범위가 뭐 10m, 20m인 뭐 저밀도, 저정밀 GPS를 찍든 뭘 찍든 간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 찍는데도 불구하고 찍을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 혈압도 그래요. 혈압도 측정할 때마다 값이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면 내 혈압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10번을 혈압을 측정했으면 그 10번의 평균한 값이 바로 내 혈압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혈압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벨 모양을 취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GPS도 마찬가지. 내가 측정한 GPS 역시도 어떤 벨 모양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100번을 찍는다고 한다면 평균이 있고 그 평균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빈 그 표본의 수가 적은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지게 될 거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prior probability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리라고 믿고 있던 장소도 이렇게 확률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물론 맨 처음에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자동차가 출발할 때 그 위도 경도 고도는 경기 진행자가 중정부이기 때문에 그때는 벨 셰입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직선이에요. 하나의 값입니다. 그런데 일단 출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값이 이제 벨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포스티어리얼 내가 내 위치라고 생각하는 그곳 그 장소도 결국은 이렇게 벨 모양으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인 분포를 가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확률 분포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이전에 그 파티클 필터의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그냥 곡선으로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그죠? 지금 제 말이 긴가민가 하면은 항상 파티클 필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대뇌 머릿속에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탕탕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것이 공식이 이겁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평균과 새로운 베리언스를 구하는 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measurement update. 그래 기존의 prior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prior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measurement가 왔을 때 그 measurement 정보와 prior를 합쳐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posterior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는 이러할 때 그죠? 프라이어가 이러하고 메저먼트가 이러할 때 그럴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퀴즈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이걸 구해보라는 것이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세 번째 퀴즈는 재미있는 퀴즈인데 만약에 프라이어가 메저먼트가 서로 이렇게 떠져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 포스티어리어의 미는 A, B, C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겠느냐? 프라이어 쪽으로 치우치겠는가? 메저먼트 쪽으로 치우치겠는가? 아니면 정확히 그 중간이겠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 퀴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퀴즈는 그러니까 그 posterior probability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variance square의 앞에 프라임이 붙어 있는 거죠. 이 프라임의 형태가 어떻게 왜 이렇게 더 베리언스가 이전의 것보다 더 좁아지게 되잖아요. 더 작아지게 되죠. 포스티리어리가 프라이얼보다도 작고 메즈먼트보다도 작아지잖아요. 그 이유를 이 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라는 것이 네 번째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